때문에 정화까지 당했는데 어? 내가 한서영을 죽여? 걘 자살이라잖아! 그러고 씩씩대니까 더 수상한데. 만약 한서영이 자살이 아니면 네가 범인이야. 뭔 소리야? 분명 내기로 똑똑히 들었어. 그래서 서영이랑 싸우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했던 거. 생각해보니 너 같은 또라이 새끼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너 정확당하더니 맛이 갔구나. 꼴통에 가진 것도 없고 주먹만 쓴 놈이! 막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. 이젠 나도 가만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. 한서영, 정말 자살일까요? 그런가 봐. 근데 정학 중인 허진우는 왜 불려갔대요? 저기,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마. 실은 진우가 서영이 집까지 쫓아가서 추행하려고 했다나 봐. 아, 말도 안 돼. 근데 예솔아, 우리 과에 오늘부로 관두면 안 될까? 형사들이 학교 너무 들락거려서 괜히 불안해서 그래. 네.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. 너 나한테 과외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일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는 거 알지? 그럼요. 형, 허진우 이 새끼 헛소리 짓거리고 못 다니게 손 좀 봐줘. 야, 허진우 거기서! 뭐야? 많이 컸네? 사람은 자기 본분을 잊으면 안 돼, 진우야. 넌 그냥 내가 주는 거나 감사히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. 개가 주인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정도면 알아들었지? 아유, 적당해야지.